전문가 두분 새롭게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영애 시사평론가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올해 인물, 뜬별들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뜬별,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 박태환 선수입니다. 그를 좌절의 늪으로 몰아넣은 최순실 게이트의 한 장면부터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뭐 기업 후원이라든지 뭐 교수 그런 자리 얘기라든지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사실 기회 들어온다기보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고 나가는 선수가 레이스에만 집중하고 이런 최고의 컨디션을 발휘해야만 하는데 사실 긴장도 많이 돼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 너무 높으신 분위기니까 박태환 선수가 좀 그걸 그쪽에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 장면. 네. 저게 참 화제가 됐잖아요. 화제가 됐죠. 사실 박태환 선수는 지는 별이 될 뻔했어요, 올해. 네. 사실 그 네비도라고 하는 금지약물 네. 투약, 도핑 테스트에 걸렸죠. 아시안게임 메달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리우 올림픽에 힘들게 나갔죠. 네. 어찌 보면 막고 있는데 이중처벌 아니냐. 법정의 호소까지 해서 간신히 나갔는데 실적이 부진했어요. 그랬을까요? 네. 국민적으로 왜 저러려고 나갔나. 어찌 보면 질타를 많이 받았고 예. 마음고생을 엄청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느닷없이 최순실 게이트에 박태환 선수가 등장했는데 김종 전 차관. 지금 고강도 주사받고 새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체육계의 뭐 황태자. 네. 그랬는데 박태환 선수를 따로 만나서 너 리우올림픽 나가지 마라. 나중에 교수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가 밀어줄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대한체육회와 좀 중재에 나선 모습인데 박태환 선수 입장에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을 받았을 수밖에 없어요. 예.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런 후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박태환 선수가 명예회복이 됐는데. 네. 그래서 그랬나요? 바로 최근에 쇼트코스에서 3관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완벽한 부활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뭐 엄청나게 이제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2의 전성기라도 봐도 되나요? 박태환 선수의? 이제 뭐 새로 시작됐다라고 봐야죠. 새로 시작됐다. 예, 일단 뭐 모든 것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러한 파문 속에서 오히려 정말 새롭게 내가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실력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결의를 다시 다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성적을 거두면서 새롭게 부활을 해서 국민들한테도 뭐 좋은 어떤 이미지로 좀 남게 돼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활치고도 아시아 선수 수영 선수권부터 네. 쇼트 저 네. 선수권까지 쇼트코스까지 네. 무려 금메달이 7개입니다. 7개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제2의 전성기 아닌가요? 제2의 전성기죠. 박태환 선수 27입니다. 근데 사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30대 초반까지도 현역에서 뛰는 거예요. 네. 도쿄올림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쿄올림픽 가능하죠. 그래서 2018이니까 내후년인데 사실 올해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1년여, 1년 반만 버티면 되는데 박태환 선수 올해 신호탄이 좋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세계수영선수권 4관왕, 네. 쇼트코스 3관왕. 대단한 거죠. 아시안게임 4관왕. 다시 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최순실 게이트와 맞물려서 또 얘기가 더 공교롭고요. 네. 자, 두 번째 뜬별 바로 김연아 선수입니다. 은퇴를 해서 메달을 따지도 않았는데 뜬별이 된 이유 역시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징적인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나는 김연아를 뭐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김연아 선수나 김연아 선수 팬들에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연아? 네, 네. 또 김종 전 차관 나옵니다. 네. 저 부분이 이제 김연아 선수는 뭐 우리 온 국민이 좋아하는 뭐랄까요? 그 국민의 딸이라고 할까요? 국민 뭐 스타죠. 예,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김종 차관이 안 좋아한다 이러니까 여러 가지 뭐 말이 나왔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김연아 선수의 그 해명이 네. 너무 이렇게 이 어떤 격이 있는 해명을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예. 좀 어르신, 박 대통령 손 뿌리친 것과 관련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 저희가 또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 네. 콘서트에서 포착된 장면이었죠. 마치 손 뿌리치는 듯하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네. 논란이 됐는데 바로 이 해명이 더 큰 인기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도 접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얘기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보도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라오기 전에 원래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었었고요. 제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어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라인도 잘 안 맞았고 영상에서 보이기에는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뿌리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해몽이란 말이 있는데 네. 저 해명이 더 좋았고 맞아요. 제가 아무리 버릇이 없지만 네. 어른의 손을 뿌리치진 않았다는 그런 기억 저기서 와닿는 게 대통령의 손을 뿌리쳤다가 아니고 뿌리치지 않았다가 아니고 어른 손을 제가 아무리 버릇이 없기로서니 그럴 리는 없다 자기의 이제 기본적인 철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저 해명이 굉장히 사랑을 받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저 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네. 왜 그러면 김연아를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김정은을 싫어했다는 것인가 정권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대표적인 게 늘품체조입니다. 근데 그 이 시연회에 와라 그랬는데 네네. 나는 평창 지금 홍보대사인데 가서 못 갑니다. 그래서 찍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손현재 선수는 또 하필 참여를 하면서 늘품체조 뜨는, 네, 뜨는 네. 김연아 좀 지는 손현재 이럴 뻔했는데 김연아 선수 저 답변이 손현재 선수도 품어 안아서 예. 살린 격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범하고 역시 어리고 젊지만 리더다 이런 인식을 명확히 주면서 국민적으로 더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IOC 위원에서는 뭐 탈락을 했지만 네, 유승민 선수가 됐죠.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그 최대한 네.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점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고요. 해외로 좀 가보겠습니다. 올해 해외 인물 1위,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종횡무진 좌충우돌, 며칠 전에는 러시아와의 핵무기 경쟁까지 선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아웃사이더의 반란, 영상으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Cause you'd be in jail. She's their puppet, and they pull the strings. I've just received a call from Secretary Clinton. I mean, she fought very hard. We will get along with all other nations willing to get along with us. We will. We'll have great relations. We will deal fairly with everyone, all people and all other nations. 타고난 정치인 아니냐? 선거전의 목소리와 선거가 당선되고 난 뒤에 목소리 톤, 그 스피드, 자세까지 달라졌거든요. 네. 또 아까 보면 클린턴, 그러니까 힐러리 국무장관이라고까지 호칭하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일종의 이제 한 기업가로만 알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 같은 책을 보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이 정치뿐만이 아니고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그 책에 다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기업가로서 그런 걸 넘어서서 이미 미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네. 또 시사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식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로서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대중이 어떤 반응을 얻을지 당선된 이후에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감도 거죠.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좀 일종의 이슈를 던지는 측면이 좀 강하다. 네. 중국도 일종의 일정한 어떤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네. 이런 부분들.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뭐 향후에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뭐 저 주둔금 비용 문제 네. 이런 등등이 그동안의 이슈가 많이 됐었지만은 막상 당선되고 나서 실질적인 협력에 들어간다면 네. 물론 과거보다는 우리한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봤던 대로
거의 뭐 무슨 뭐 망나니 비슷한 이러한 네.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기본적인 그 배분을 걸어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킬레스건이 하나 등장했어요. 네. 사실 11월 8일 대선 당일 아침까지 힐러리 당선 가능성을 90%로 모든 매체가 봤기 때문에 CNN은 뭐 된다고 그랬죠. 예, 패배가 명확하다 그랬고 거의 돌 아이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지나면서 이 90대 10이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기적의 사나이가 됐는데 지금 힐러리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메일 스캔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국무장관 시절.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떤 보도가 터져나왔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위키릭스와 합작을 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여론전에. 나왔죠. 그런 네. 얘기. 지금 그 얘기를 연방수사국에서도 이게 정설인 것 같다 인정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핫이슈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틴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 트위터에 일부러. 핵 경쟁을 지금 내세운 게 아니냐 네. 이런 정황이 있어서 이거 조금 지켜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한미 동맹이 굉장히 우리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그 강력한 축 속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그 배치 문제. 사드 배치는 불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빨라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네. 후보,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네.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트럼프 정부가 네. 사드를 그대로 간다 그러면요. 그렇죠. 보십니까? 곤혹스럽죠. 지금까지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이 정권이 계속 엇갈려 왔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과 맞추기는 어려워 보여요. 외교 정책에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요. 뜬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지지율 1위를 되찾자마자 뇌물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네. 먼저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려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네, 소종섭 전 국장님. 네. 시사저널이 보도한 내용이죠. 네. 반 총장이 2005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2억 7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요.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 그리고 2년 뒤에도 3만 달러 정도 총 27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보도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의혹을 이제 보도하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 저 얘기는 이제 2008년,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때 네. 조금 그때도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보도로 나온 건데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은 그 변호인 얘기가 있고 박연차 네. 회장이 지인에게 했던 얘기, 예. 사정당국의 관계자 얘기, 대략 취재원이 한 3명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2005년 노예 이제 그 당시 박연차 회장은 베트남 명예 총영사로 있을 때거든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에서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이 이제 방문하는데 예. 그에 앞서서 명예 총영사로 있던 박연차 회장이 조금 빨리 와가지고 반 총장에게 거액을 좀 줬다. 쇼핑백을 전달을 했다. 쇼핑백을 전달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중수부장으로 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를 네.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워딩이 약간 이게 이렇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기자들이 일이다. 그럼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SBS에서 보도한 내용 보면 그 박연차 회장의 여비서의 다이어리 거기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두 번 등장하고 네. 물론 금액은 한 5만 달러 정도다라고 네. 하지만 그러니까 금액 차이는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좀 이 의혹이 좀 상당히 생길 만한 의혹이 좀 커지는 뭐 그런 네.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 라인에서 또 중요한 인물 네. 중에 하나가 우병우 당시 맞습니다. 대검 중수 1과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인규 당시에 또 이제 그 상사로서는 맞습니다. 뭐 빨리 나왔지만 네. 조금 다르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아직 이게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건 청문회식 어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 가능성이 높은 발언이에요. 이 지켜봐야 되는데 법적 수사, 법적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단총장 입장에서는 더 좀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조기 대선에 참여할 게 거의 명확한데 네. 정기 개표는 핵심 추관입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몇 달 동안 네. 의혹으로 흔들릴 경우에는 상대 측에 의해서 네거티브로 악용될, 남용될 네. 가능성이 아주 큰 스캔들이 돼버렸죠. 그래서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이제 국내에 귀국을 앞둔 반총장 입장에서는 네. 좀 뜨거운 일이 이제 터져 나온 건데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반총장 뭐 황당한 음해다. 물론 뭐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고. 그렇죠. 이 문제를 잘 넘어가야 또 앞으로의 대선 그렇죠. 경선 가도에서도 뭐 이보다 큰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반기문 총장에 대한 검증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네.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판을 예. 넘어야 될 겁니다. 네, 네. 황당무계한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2016년의 진별들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네. 공교롭게도 앞서 얘기도 됐지만 네. 전부 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네. 인물들이죠. 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연초에 이 저 정은호 게이트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그래서 나비 효과 얘기 나비 효과가 계속 나와서 결국은 지금 핵심적으로 네 명이 뽑혔는데 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 제 생각엔 2016년에 인생이 망한 사람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될 테니까 이게 올해 끝이 아닙니다. 올해 시작이 된 거죠. 계속 지켜보되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한 가지.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의 촛불 집회 60만 명 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벌,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거 하나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 인물들을 바라봅니다. 네, 촛불 집회 계속 될 거고요. 또 2017년으로 넘어가도 현안은 이어집니다. 별들의 부침도 계속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지금 그 헌재에서 계속 탄핵 관련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부터 네. 시작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심리를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고 그 이후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리더를 뽑고 이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바람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나오듯이 좀 속도를 내서 네. 불확실성을 좀 나라의 불확실성을 그래야죠.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